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 첫 주인데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뭘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거는 공천이고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 잡음, 이건 선거 필패, 감동 공천, 선거 필승,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오면 통과는 이미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가 이 문제를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과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한다. 우리 국민의 3분의 2, 10명이면 6, 7명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민심이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가 그 고비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오늘 드디어 내놨는데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63%. 거부권을 반대한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한다 이런 겁니다. 말을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아무튼 그게 63%.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특검을 하도록 하자. 이게 55%. 절반 이상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문재인 정권 때 1년 7개월 동안이나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검찰이 기소도 못했잖아. 그걸 이제 와서 왜또 털어? 맞습니다. 그말 맞습니다. 그말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옳겠지만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김건희 여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고깝게 보는 그런 눈총이 따가운 겁니다.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선거가 무장무장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22%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람의 21%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사람 중에 33% 이 사람들도 거부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조선일보 여론조사만 그렇지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65%. 행사해야 된다. 25%. 경향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부권이 부적절하다가 62%, 거부권이 적절하다가 23%. 그래서 아무튼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것이 62%, 63%, 65%.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꽤 과학적으로 진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다른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핏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 추천하고 수사를 내년 4월 총선 끝난 직후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빼내고 민심 교란, 총선 정략,
이런 측면을 좀 빼내거나 이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특검하자. 특검을 실시를 하되 더 공정하게 하자. 총선 끝나고 하자.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받을 리 없다. 민주당은 이거저거 다 빼고 일단 특검 총선을 치른다. 김건희 총선을 치른다. 이런 정략인데 국민의힘은 아니야.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총선? 총선 이후. 이렇게 이제 맞붙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결혼 이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하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 우리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함구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의혹을 키우고 오해를 사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하자,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로운 결단, 필요한 시점, 이런 쪽으로 지금 민심은 모아졌다 이미. 이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